오늘 들으실 곡은 바서플루트이라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의 곡입니다. 이 제목 자체는 물이 넘쳐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의 눈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겨울나그네의 이 연가곡 중에서 눈물에 관한 곡은 딱 두 곡이 있는데요. 이 곡도 그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뚝뚝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모습이 피아노에서 표현이 되어 있고, 그래서 이 성악가의 파트, 오늘 일구쌤이 플루스를 연주해 주실 이 파트에는 피아노 선율과 계속해서 매치가 되지 않고 어긋나는 듯한 그런 리듬을 계속 형상화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 패세지가 굉장히 눈물이 얼굴에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슈베르트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 상황을 피아노 파트와 그리고 성악가의 파트에서 굉장히 잘 녹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